안녕하세요. 국종성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키 마나베 교수와 클라우스 하셀만 교수 두 분의 연구 주제인 기후의 물리학적 모델과 기후변동의 측정 연구입니다. 사실 두 분의 수상 소식은 저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매우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넓은 범위에서 연구 분야가 응용물리이자 응용수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른 학문 분류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으로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를 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노벨 재단층이 전 세계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사람들은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인류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노벨상위원회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2015년 전 세계 196개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여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도보다 기온 상승폭을 훨씬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 2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요? 이 숫자가 2가 되느냐, 3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기후정책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된 경제비용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후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현재의 값을 이용해서 미래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지구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게 쪼개서 각각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성합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지면과 같은 굉장히 많은 요소에 대하여 방정식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격자 크기를 1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천만 개의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직접 사람이 다 풀 수는 없고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코드로만 해도 10만 줄 이상이 되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죠. 이것이 바로 기후 예측 모형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하진 않았고 몇 번의 혁신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날씨 예측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쯤에 수치 모형을 이용한 날씨 예측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차니 박사와 노이먼 박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방정식보다 훨씬 간단한 방정식을 사용했는데 그림에서처럼 미국 동부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스마고린스키 박사가 이 연구팀에 합류해 이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각 수상자들이 연구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모델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나베 교수는 일본에서 박사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최초의 3차원 대기대수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대기대수란 모형이란 조금 전에 보았던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을 전 지구에 대해서 계산하는 수치 모형을 말합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중요성은 기후 모형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대기 복사에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즉, 온실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중요한 물리 과정들을 최초로 고려한 연구 성과였습니다. 이후 1969년에 드디어 기후 모델링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때 처음으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기후 모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최초의 지구온난화 실험을 수행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서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최초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컴퓨터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마나베 교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구를 약 6분의 1 정도로 축소시켜서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림을 보면 북반구만 고려했고 경도도 3분의 1 정도만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실험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만화배 교수 엄청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화배 교수가 최초의 기후변화 실험에 성공하면서 그 이후 초기 기후변화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만화배 교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하면 지표 온도가 2.4도 상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방법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면 1도 정도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강하게 진행된다고 만화배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한 것입니다. 현대 기후예측 모형 추정치가 2.5도에서 4.5도 정도 사이라고 봤을 때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놀랍습니다. 또한 만화배 교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 하층의 온도는 상승하지만 성층권은 오히려 온도가 떨어진다고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의 온실효과죠. 이건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지구온난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로 기후 회의론자들인데요. 그들의 주장 중 하나는 최근에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 온실가스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활동이 증가하면 지면뿐만 아니라 오존이 있는 성층권 온도도 같이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층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셀만 교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에 있음을 밝혀내는 기후변화 탐지와 원인규명 분야를 개척한 연구자로 기후예측성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예측성 연구, 좀 어려우신가요? 조금 쉽게 풀어본다면 기후가 과연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연구가 바로 기후예측성 연구입니다. 우리는 큰 규모의 기상현상을 기후, 작은 규모의 기상현상을 날씨라고 부릅니다. 기후는 장기적, 날씨는 단기적이고 또 기후는 천천히 변하고 날씨는 빠르게 변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00년 뒤 기후를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하셀만 교수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대기가 빠르게 변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중요한 시그널이 해양이나 또 다른 요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기후에 비해 수천, 수만 배 빠르게 또는 무작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기후 방정식을 풀기 쉬운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해 날씨를 일종의 소음으로 간주하면 설득력 있고 일관되게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하셀만 교수는 1993년 또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패턴으로 찾아내는 방법인 최적 지문법을 제안했고 이로써 기후변화 감지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을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발생하는 이상기후의 원인은 모두 기후변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감지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감지는 어떤 사건이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난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감지 기법을 통해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올해와 같은 이상고온 발생 확률을 몇 배 정도 증가시켰다고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매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파제를 쌓을 때 그 높이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100년에 한 번 또는 50년에 한 번 오는 해일을 맞겠다고 기준을 정해놓고 방파제의 높이를 결정하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서 침수 피해 빈도가 100년에 한 번에서 20년에 한 번으로 잦아진다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면 방파제의 높이를 그 기준에 맞게 결정하고 짓게 됩니다. 즉, 과학적 지식을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감지 연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셀만 교수가 개발한 최적 지문법은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1901년에 현재까지 기온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검은 선은 실제 관측된 수치, 파란 선은 화산 폭발과 같이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한 경우, 빨간 선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간 활동을 모두 고려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기법을 통해 인류에 의해 기온 상승과 자연적 기후 상승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최적 지문법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으며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IPCC 보고서에서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라고 명백하게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후물리학자의 연구와 그 성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후물리학의 두 선구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하여 노벨상위원회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인류가 최선을 다해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후물리학자가 선구적인 발견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는 얼마나 예측 가능할까요? 탄소 중립 이후 우리는 이전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날까요? 지속적인 기후 스트레스에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를 비롯한 기후학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더 이상 모른다고 발뺌할 수 없게 되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것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증가한 결과다. 이는 자연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이 온도 상승의 원인이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